오늘이 그 투표 날이네요. 역대급 뭐 70대 후반 정도 투표율이 나오려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투표율이 높은 것도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투표를 한다. 뭐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참 슬픈 투표 날이 됐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할수 있는 일 이것이 최선이니까 표를 죽이지 말고 나 하나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투표를 해야 되겠지요. 자, 이제 뭐 이따 저녁 때 되면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 이 나라를 맡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투표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1절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또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하는 내용들이 펼쳐집니다. 자, 한번 볼까요? 1절. 자,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 어떤 일이 시작돼요?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나 성경에는 제일 많이 나오는 대목이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말이 제일 많아. 하나님 말씀하신다. 그 하나님이 그때만 말씀하실까요? 천만에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다. 단지 방법이 달라질 뿐이다. 지금도 여전히 말씀하시고 말씀하신다는 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일 뿐이지 존재한 분이고 우리에게 지금도 살아계셔서 말씀하신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 영의 귀가 있어야 돼. 눈 있는 자는 봐라. 눈 없는 자가 어디가 있어? 영적 소경에 눈을 뜨고 그다음에 귀가 열려서 아, 하나님이 하시는 걸 이렇게 경험하고 보여지고 해석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방에서 이렇게 나에게 명령하고 계시고 부탁하고 계시고 교훈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평생 들을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성해지고 의롭게 되겠습니까?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15장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는 너의 큰 방패가 되고 너의 상급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소개할 때에 상대방이 알아듣게끔 와서 자꾸 당신을 표현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렇게 하세요. 전능하다는 말은 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미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 있죠.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걸할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여호와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걸할수 있어요. 단지 당신의 뜻대로 행하실 뿐이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당신께서 하고 싶은 일을 모든 걸할수 있어요. 한 나라를 일으켜 세우기도 하고 없애기도 하시고 어떤 인생이 태어나기도 하시고 생사화복 이것을 다 주관하고 계세요. 당신의 뜻대로.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 인간은 그렇게 할 능력도 없지만 그렇게 우리가 마음대로 능력을 가졌다고 해서 뭔가를 행했다가는 그때가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는 질서가 파괴되고 망가져 버려요. 독재자가 자기가 힘을 가졌다고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이를테면 국가의 권력이 개인의 사사로운 어떤 의사결정과 자유에 대하여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낫겠다. 그래가지고 공익을 위한다고 막 간여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집값 같은 것인데 시장 경제 원리 같은 거. 집값을 싸게 하면 좋잖아요. 싸게 하기 위해서 국가 권력이 개입을 하는 거예요. 강제로 어떤 사람은 집을 더 이상 갖지 못하게 한다든지 어떤 이런 정도의 집을 가진 사람은 강제로 세금을 많이 이렇게 나라에서 요구해서 가져간다든지
그렇게 하면 이론적으로는 딱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정부가 그렇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많은 역풍을 불어와가지고 집값이 더 상승하는 결과가 났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예상하지 못한 일이겠죠. 뭐 일부러 그렇게 했습니까? 정책의 실패인 거지요. 이게 이제 개입을 하니까 될 줄 알았는데 어떤 기업이 막 뭘 하는데 조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뭐라 그럴까 공정한 거래가 아닌 것 같다. 독과점이 일어난다.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이 돼가지고 거기에다가 국가 권력이 개입을 하기 시작해. 예를 들면 이 물건은 팔지 말아라는 둥, 뭐 어떻게 하라는 둥, 뭐 더 이상의 수입을 창출하지 못하게 한다는 둥. 그렇게 하면 다 잘 싸고 공정한 세상이 될 줄 알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들이 이제 경쟁력이 떨어졌어요. 세계 기업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에 피해가 일어나고 고용을 많이 못하게 되고 전체적으로 문제가 생긴다. 이것이 이른바 사회주의예요. 국가 권력이 개인 사사로운 일에 개입을 해가지고 어떤 거를 이렇게 관리하고 간섭하는 거. 이론으로는 그렇게 하면 모두가 잘 사는 나라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주의는 실패했어요. 모든 국민이 가난해져 버리는 거예요.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 권력을 소유하고 있는 소수, 김정은이나 푸틴이나 이런 소수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굉장히 배가 불러버리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아주 가난하게 돼버리는 이런 기형적 어떤 국가가 만들어지고 마는 것이죠.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처럼 어떤 힘을 가졌다고 해서 뭔가를 막 하려고 하고 제멋대로 한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불행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는 것, 우리 인간은 다 할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들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 모든 사람을 풍요롭게 하시고 모든 것을 지혜롭게 하시는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만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면 무지한 나라가 깨어지게 되고 복음이 들어가면 잘 살게 되고 복음이 들어가면 인간다워지고 복음이 들어가면 변화가 일어나고 복음이 들어가면 땅은 척박하고 환경은 나빠지지만 이상하게 부욕해 되고 다 같이 번영하게 되고 행복하게 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냐?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원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원리가 들어가기 때문이다. 덴마크니 뭐 노르웨이니 뭐 이쪽에 있잖아요. 이런 나라들 바이킹 민족 이런 옛날에 스웨덴 막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이런 나라들은 환경적으로 봐서는 잘 살 수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복지국가가 되고 잘 사는 나라가 됐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복음이 들어오니까 꽃이 피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지도를 펴놓고 보면 어찌됐든 1등 복지국가들은 복음의 국가다니까요. 2등 국가가 이제 불교나 이런 거. 이런 거예요. 이렇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이 말. 근데 이제 서구 사회가 기독교 이념과 말씀을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국의 케네디부터 시작해서 공립학교에서 기도하는 것을 못하게 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이러면서 미국에서 히피족이 태어났어요. 히피족. 그 뭐냐 반항아들. 막 오토바이 타고 문신하고 막 이렇게 막 하고 다니는 막 쇠고랑 이렇게 차고 다니면서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마약하고 혼숙하고 거기서 막 퇴폐 문화가 발전하고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미국의 공립학교에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성경 교육을 폐지하면서부터 일어난 일이에요. 그때부터 제가 볼 때는 영적으로 이제 추락하기 시작해 갔다. 나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살려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한 인생이 살려면 말씀으로 돌아가야 사는 길이 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리고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이 말을 제대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은 완전히 행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이걸 잘 해석하셔야 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 그랬다면 우리 중에 누가 완전하게 행할 사람이 인류 역사상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거예요.
완전히 행하라. 하나님의 기준에 들 자는 아무도 없어요. 이 문장이라는 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보십시오. 습관적인 기도. 이건 썩 그렇게 좋은 게 아니야. 습관적인 기도라는 말은 율법적 기도라는 거야. 그냥 믿음 없이 그냥 기도하는 거야. 습관적인 기도. 그래서 밥 먹을 때 그냥 기도한다. 습관이야. 정말 감사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냥 어릴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그렇게 해왔고 교육을 받아왔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기도하는 습관은 얼마나 좋은 겁니까? 습관적인 기도가 아니라 기도하는 습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 생활신앙인이 돼야 된다. 이게 순서의 차이일 뿐인데 완전히 달라집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취미생활이야. 취미생활, 직장생활, 가정생활, 우리에게는 학교생활, 생활이 많다니까요. 그중에 하나 딱 덧붙여가지고 종교생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유익하면 하고 유익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집어칠 수 있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생활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걸 생활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죠. 순서만 바꿨을 뿐인데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죠. 이 말씀도 마찬가지.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히 행하라고 말씀하지 않았고 너는 내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완전히 행하는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살려고 막 몸부림치고 애쓰는 삶을 살면 율법주의자가 되고 자유가 없어지고 불안하고 왜 이렇게 하면 혼날라나? 아니, 하나님이 나보고 완전하라고 그랬는데 아이고 오늘 또 내가 마음속으로 나쁜 생각을 했네. 아이고 나도 오늘 원치 않는데 혈기를 부리고 말았네. 완전히 행하는 삶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불안해서 어떻게 살며 하나님 무서워서 어떻게 살겠어요? 그게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애초에 아브라함은 완전한 자가 아니야.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음성과 이렇게 교제를 깊이 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마엘을 탄생시켰고 잘못한 것도 꽤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수습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변함없이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요셉이 이것을 딱 갖고 산 사람이에요. 요셉이라고 해서 흠이 없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요셉도 잘못한 것이 분명히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무엇을 견지했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한다. 그래서 코람데오 정신을 갖고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딱 기준으로 삼으셔가지고 요셉이 무너지지 않는 삶이 가능해졌다는 거죠. 자, 다시 우리에게 적용해서 정리하면 무슨 뜻이 되냐면 저나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게 돼요. 오늘 하루를 하나님이 일단 허락하셨는데 오늘 입사시간을 살아갈 적에 아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저기 가면 안 되지, 이렇게 맘먹으면 안 되지, 이것도 먹어서는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이렇게 사는 것이 완전히 사는 게 아니고 그렇게 살아서는 우리가 피곤해서 어떻게 삽니까? 힘들어서 어떻게 살아? 그게 아니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이 내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살고 행하라. 그러면 주님 보시기에 우리가 온전한 삶으로 여겨진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평생에 율법적으로 살지 말고 내가 주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거야. 그래 내가 오늘 이 길을 혼자 걸어가지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그렇게 살면 그렇게 걸으려고 해서 걸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걸어간다면 경거망동을 하겠냐. 이건 피곤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그분을 사랑하면서 오는 것이니까. 그분을 의식하면서 오는 것이니까. 여러분, 가장 세상에서 능률적인 일은 내가 원하고 기뻐서 하는 일이 제일 능률적인 일이에요. 누가 시켜서 한다. 그건 안 되는 일이죠.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누가 시켜서 지금 나라를 지키고 있습니까? 전부 도망가요. 러시아 군인들은 시켜서 온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는 별로 마음에도 내키지 않고 누가 누구를 죽이고 싶고 전쟁을 하고 싶겠어. 위에서 하라니까. 그래서 훈련 인증인 것 같다잖아. 훈련하는 줄 알고 우크라이나 왔다는 거야. 근데 우크라이나 시민들은 그렇지 않아. 내가 도망가고 내가 여기서 치고 나면 내 처자식이 죽는다. 그러니까는 자발적으로 와가지고 화염병을 들고
그들에게 빈총으로 든 사람도 꽤 있어요. 총알이 없어서. 그러나 총을 들고 순찰하는 것 같이 하는 거야. 왜냐? 그래야 적에게 위협이 되니까. 결혼한 부부가 이제 몇 달 있다 결혼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전쟁이 터져버리니까 미리 결혼을 해버렸다잖아. 약속, 약식으로. 그리고 두 사람이 다 전쟁 들어갔다잖아. 남녀 청춘이. 네? 나라가 있고 우리 가정이 있다. 누가 시켜서 그렇겠어요? 이 땅에 모든 결혼한 예정한 사람은 전부 그렇게 해라. 그러면 억지로 하겠지. 억지로는 하겠지만 전쟁 지나가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그렇게, 이게 그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행하여 하늘에 상사해야지. 안 그러면 내가 벌 받지. 큰일 나지. 저 봐라. 아무개 봐라. 저 김집사도 하나님이 까불거리더니 어제 벼락 맞아 죽어버렸다. 막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경직돼가지고 뭔가, 야, 새벽 기도 안 나와? 새벽 기도 안 나와? 다리 부러져 버린다? 집사가 새벽 기도를 일주일 안 나왔다. 그러면 다리가 부러져 버리고 열흘이 안 나온다고 허리를 못 쓴다? 막 이렇게 몇 번 딱 일어나 버리면 여기가 그냥 꽉 찰 거예요. 뭐 나오라 마라 할 것도 없어. 4시부터 줄 서가지고 날일 거야 아마. 근데 무엇은 없냐? 끝나고 나면 기도 한 명도 안 해. 그냥 가. 와, 때웠다. 때웠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원치 않아요. 그렇게 해서 어떤 것은 행악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만나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게 살다 보면 세월이 흐르고 당장은 아니겠지만 예수님을 계속 의식하고 그래 하나님이 보시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나님 보시는데 내가 하나님이 나, 내가 어떤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오랫동안 지켜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기다려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 내가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 벌 주시고 때리시는 분은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또 다시 시작해야지. 이게 자녀의 관계니까.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주님으로 의식하고 살다 보면 어느 날 주변에서 무슨 말을 하냐면 너는 누구냐 그렇게 물어보는 날이 온다 이거예요. 넌 어떻게 이럴 때 이렇게 차분할 수 있냐. 넌 어떻게 이럴 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냐.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오니까 그러한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 맺혀지게 된다. 저나 여러분이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함이라는 것이죠. 자, 어렵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온전함의 기준은 하나님 앞에서 의식하며 살아갈 적에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 성도의 자유가 나온다. 그런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약속을 하시면서 계명을 시켜요. 이름을 바꿔. 아브람에서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 이때부터 아브람의 이름이 아브라함이 되고 사라의 이름이 사라가 됩니다. 이게 뭐냐? 확장시켜주시는 거예요. 이름을 바꿔주시므로 아브람이라는 말은 아버지는 높임 받으신다. 그런 뜻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무슨 뜻이냐면 열방의 아비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람은 한 어떤 가족, 한 가문의 어떤 우두머리 정도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예요. 너는 이렇게 좀 높은 사람, 대단한 인물이 되거라 그런 뜻으로 세워졌는데 하나님은 그걸 확장시켜가지고 너는 이 혈통의 조상 아비 높아지는 존경받는 인물 정도가 아니고 모든 열방의 아비가 되거라. 네가 시조가 되거라. 이렇게 격상시켜 주셨어요. 사례도 마찬가지. 사례도 원래 공주라는 뜻이래요. 사례가 공주라는 뜻. 그러니까 그 아비가 사례를 놔놓고 너는 존귀하게 공주처럼 이렇게 사람들한테 귀함 받고 그렇게 일평생을 살거라. 좋은 뜻으로 이름을 줬는데 하나님은 그의 아내의 이름도 확장시켰어요. 사라, 열국의 어미가 되거라. 모든 이의 근본, 씨가 되고 열국의 어미가 되어라. 이렇게 이름을 올려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는
너의 후대를 통해서 자손이 나게 되리라.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내가 이맘때에, 내년 이맘때에 내가 복을 주어서 네가 아들을 낳게 될 터인데,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웃어버려요. 17장에 아브라함이 웃고, 18장에 그의 아내가 웃어요. 그래서 이츠하크, 이삭이 됐어. 이름이, 웃음이라는 이름이 됐다는 거예요. 사실 이 이름은 썩 유쾌한 이름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아브라함은 사라와 함께 평생 자기 아들 이삭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야. 내가 저렇게 귀한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우리 부부가 그걸 의심하고 웃었지, 속으로. 그래서 이삭이라고 하나님 이름을 지으라고 했네. 그것이 이제 있는 거죠. 이렇게 이삭이라고 이름을 짓게 하셨다. 하나님 아주 뒤끝은 대단한 분입니다. 아주 뭐,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뒤끝이 있는 분이에요. 어쨌든 뭐, 그냥 안 둬요. 어쨌든. 니체가 신은 죽었다 하고 죽어버렸는데 그 집터에다가 성경 공장을 만들어버렸어, 하나님이. 어쨌든 뭐, 하나님 뭐 보수자예요. 그냥 여지없이 그냥. 인간은 할수 없는 그런 일이에요. 어쨌든 웃자고 하는 소리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겠습니까만은 그래서 이삭이라는 이름이 탄생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거듭되는 약속을 하세요. 자, 한번 봅시다. 6절 말씀 읽고 마칠랍니다. 같이 봐요. 자, 시작.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지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민족이 나왔어. 이스라엘 민족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왕들이 나오게 됐죠. 이런 큰 복을 줬다. 근데 단순히, 자, 이스마엘도 번성해요. 하나님이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그 간구를 들으시고 이스마엘에게 복 주신다고 하셨어. 이미 16장에도 약속하셨고, 이스마엘도 버리지 않아요. 그런데 질이 달라. 자, 이스마엘과 이삭은 달라요. 야곱과 에서가 다른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에서는 버림받았냐? 절대로 그렇잖아. 에서는 야곱보다 더 편안하게 살았어요. 더 번성하게 살았어요. 에서는 그의 아버지 아브람부터 할아버지 아브람 이삭부터 내려오는 모든 부를 다 넘겨받고 야곱은 혼자 야반도주했어요. 가버리고 나니까 에서는 그 재산을 다 통째로 차지하고 이삭이 없는 기간에 재주껏 그 재산을 늘려갖고 나중에 야곱이 돌아오려고 할때 사병을 거느리고 야곱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번성했다는 뜻이야. 재벌이 돼서 그 되도록 물려오는 재산과 그 부를 절대로 소실시키지 않고 제대로 간직하면서 그 지역 일대의 강자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자손도 엄청나게 많이 낳고 아주. 그런데 그것이 복이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관점은 그것에 있지 않고 지질이도 고생하고 힘들고 절뚝발이 인생으로 돼가지고 물론 야곱도 복을 받아서 부요하게 되기는 하지만 그 부를 이루기 위해서 산전수전을 다 겪고 그렇게 하면서 허덕거리면서 야곱이 돌아오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철저히 야곱을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언약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이어가는 그리고 유다 족속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이어지는 이 신령한 이 혈통에 이것에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시고 마침내 인류 구원의 메시아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함으로 그 생명의 통로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셨고 그것을 끊임없이 보호하고 계셨고 감찰하고 계셨다. 이것이 복이다. 그래서 최고의 복은 뭐냐면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에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아버지의 준엄한 뜻과 명령은 뭐냐면 모든 민족을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가장 거룩하신 뜻이고 기뻐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등등 열두 지파가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지요. 백세 이삭을 줬지요. 한 게 뭐가 있어요? 이들이 하나님이 다 하셨다.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교회와 개인이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하여 열심을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최고의 영광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선택받고 쓰임받는 일에, 작은 나사 부품 하나라도 쓰임받는 인생이 가장 존귀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부끄럽지만 제가 과거에 신학교 시절 때 산에 가서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30년을 연단받아서 3일이라도 쓰임받을 수 있다면 좋겠나이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밤에 그런 기도가 툭 나와버렸어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기도를 해놓고 또 두려운 마음도 생기는 거야. 30년 동안 죽더라 직살이 고생하고 3일만 쓰임받으면 좀 그런데 내가 왜 그렇게 기도를 해버렸지? 근데 내 이제 중심에 그런 기도를 나도 모르게 딱 하고 왔어요. 지난번에 내 기억이 안 나네. 누구를 만났는데 또 목사님을 만났는데, 아, 필그림 성격의 위성조 목사를 지난주에 만났는데 와서 그 목사님이 나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대. 뭐라 그러냐. 이 친구는 더하더마. 자기는 50년을 훈련받아서 5초라도 쓰임받았으면 좋겠다고 기도를 했대. 나보다 더한 놈이구나. 그래서 이제 우연히 그 말이 나오길래 나는 그랬어? 나는 30년 연단받고 3일 쓰임받기를 위해 기도했는데 당신은 50년을 훈련받아서 5초라도 쓰임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겁없이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왜 그런 기도를 했느냐?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5초 아니라 1초라도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리고 딱 갔다면, 자, 5초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도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50년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도 필요하고 5분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도 필요하고, 할렐루야. 중요한 건 그렇게라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 가치 있는 인생이고 위대한 인생이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주의 선한 도구로 그렇게 쓰임받아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한 토막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목받지 않아도 돼요. 꼭 주연이 아니어도 된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 토막 인생이라도 쓰임받을 수 있다면 우리가 할 일을 다 하고 간 것이니까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도록 주님 앞에 주님을 의식하게 의식하며 삶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중에 누가 완전한 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자는 없는데 문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라. 그것이 온전합니다. 주여, 우리 평생에 영적으로 주님과 끈을 닫고 절대로 주님 잊어버리고 망각하는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조금이라도 잠시라도 작은 부품이라도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한 토막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래도록 귀하고 높게 존귀하게 쓰임받는 것도 중요한 일이겠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한 토막 인생이라도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연 배우도 필요하겠지만 단역 배우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단역이라도 좋고 보이지 않는 스텝이라도 좋습니다. 주님, 눈에 띄지 않는 자리라도 좋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이 한 세상 태어나서 주님의 부름받아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과 같이 쓰임받을 수도 있지만은 이름 없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도 원합니다. 주여, 오직 하나님께만 쓰임받는 존귀한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세상에 제약된 세상에서 사탄의 도구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서 주의 뜻을 성취하고 이루어드리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중요한 날입니다. 하나님이 향후 5년 50년을 결정짓는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중요한 날입니다. 하나님 간섭하여 주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온전히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양심 있고 상식적인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되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민족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어그러진 것, 망가지고 오염되고 더러운 것 깨끗하게 곧게 펴주셔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흡족하고 만족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선하신 약속을 믿습니다.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어 쓰리라. 하나님 약속하신 걸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잡힌 것도 없고 보인 것도 없고 어느 것도 이루어진 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갔습니다. 그럴 때에 그의 삶은 기적의 연속이었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삭을 주신다고 하셨지만은 아브라함이 그것조차도 신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아브라함의 태를 통하여 이삭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저희가 믿나이다.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선한 도구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주님 앞에 한토막 인생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사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주님의 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줄 믿습니다. 오늘 모여 예배하는, 영상으로 예배하는 주님의 모든 권속들이 하나님 앞에 주님을 의식하며 사는 삶으로 주님 앞에 온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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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주님 앞에 행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붙잡고 예수님께 순종하며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 예수님이 가라 하는 그곳에 가며 예수님이 금하신 것을 금하며 살아갈 적에 사람들은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우리를 판단할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는 온전한 것이니 우리가 그리 살기 원하여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민족을 기억하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민족에 어그러지고 뭉개지고 부서지고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는 수많은 일들이 중단되게 하여 주시며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이 땅에 거하는 모든 백성들이 평안하며 웃음이 넘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며 복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민족 되도록 기회를 허락하여 주소서. 주여, 회개하고 이 땅의 모든 거민들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